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희는 둘, 셋 시차 무브. 안녕하세요, 시그니처입니다. 눈부시고 황홀한 오로라, 그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하늘의 커튼이라는 별명도 있다고 합니다. 이 풍경은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등등 아주 멀리 가야 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을걸요? 바로바로 일곱 빛깔 오로라, 1년 2개월 만에 돌아온 시그니처의 언박싱! Let's move 시그니! 차차차! 스테이션 Z 시그니처의 언박싱 시작했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요, 꿈에 그리던 오로라를 만나러 가는 소녀들의 운명적인 여정을 그린 설렘 가득한 노래, 저희 시그니처의 미니 30 타이틀곡 오로라였습니다. 멤버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큐티 러블리 팅크벨 DJ 벨입니다. 벨지라고 불러주세요. 벨지! 저는 다재다능과 만능셀 명명폭스니 DJ 셀린입니다. 셀디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셀디! 오늘 벨디와 함께 더블 DJ를 맡게 됐는데 저 지금 너무 떨리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지금 매우 매우 떨리는데요. 오늘 한번 진행을 잘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저희 팀에 DJ 순배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아기곰들이 라디오너스 DJ 클로이 씨 어때요? 저랑 셀린 DJ 셀디 잘할 것 같나요? 너무 잘할 것 같고 벌써부터 아까 전부터 그냥 아주 잘하고 있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그니처의 명예를 걸고 오늘 멋지게 진행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의 첫 순서 오프닝 언박싱 쇼 만나볼게요. 이게 자기소개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시그니처의 벨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없죠, 없죠. 특색 있게 각자의 개성을 잘 살려서 해달라고 이제 하시는데 자, 벨디 그럼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어떤가요? 오로라에서 각자 파트를 한 소절씩 부르고 시그니처의 땡땡 빛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기 어때요?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멤버들 괜찮죠? 네! 좋아요. 그럼 저부터 이제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해볼게요. 네. 스며드는 기가 좋아 우리만이 아는 느낌. 안녕하세요, 시그니처의 보랏빛깔 벨입니다. 와우, 귀여워요. 찰나의 순간 아찔한 교감 내 맘이 녹아. 안녕하세요, 레드빛깔 도희입니다. 너와 함께라서 좋아 처음 보는 느낌.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니처의 옴브레 빛깔을 맡고 있는 그녀입니다. 무슨 색으로 가는 건가요? 믿을 수 없죠? 내게 와줘서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시그니처의 화이트 빛깔? 화이트 빛깔? 시그니처의 채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소리쳐 꿈이라도 좋은 걸. 완벽한 이 순간.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니처의 하늘 빛깔 채솔입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하늘 빛깔 할 줄 알았어요. 운명처럼 날 채워줘 어둠 속 환생의 빛으로 물들여줘. 저는 딸기 우유 빛깔 지원입니다. 자, 초록빛 물결 파도 치듯 내려봐.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니처 오로라 빛깔 시그니처 셀린입니다. 반가워요. 좋은 아이인데 저희가 어떤 표정으로 자기소개를 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보이는 라디오 영상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씩씩한 아기 고양이 샘식이 샘식 알려주세요. 시그니처의 언박싱 보이는 라디오 풀 영상은요, 방송 끝나고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서 최초 공개됩니다. 좋아요, 댓글, 뭔지 알지? 꼭 해주기 약속. 그리고 저희가 사인펜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요건 시그니처의 토끼띠, 아기 토끼, 성대모사의 달인 지원씨가 헬륨가스 마신 목소리로 소개해주세요. 그럼 일단 헬륨가스부터 마셔볼게요. 네.
되나? 됐죠? 문자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짱근이 저 풀렸네요 갑자기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잘해요 잘하네요 하이퍼리얼리즘 무료인 어플 콩과 마이케이로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다음 순서가 진짜 중요한데 다 같이 소개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아라라라라 아라라라라 트리사 아라라라라 아라라라라 같이 봐 우리 광고 스테이션 Z 시그니처의 언박싱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이 설 연휴였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오로라 활동 때문에 쉬지 못했는데 맞아요. 떡국은 못 먹었습니다. 맞아요. 나이 안 먹을래요. 맞아요. 설날에는 또 세뱃돈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살면서 가장 많이 받아본 금액 얼마였어요, 멤버들? 전 질 것 같아요. 진짜?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른 멤버들 있어요? 사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이렇게 대가족이다 보니까 네. 또 부모님들도 이렇게 용돈을 다른 사촌들한테 주잖아요. 맞네. 그래서 약간 비슷하게 한 받아서 글쎄 모르겠는데 한 30, 대충. 40 오! 많이 받네 가족이 커요 오~ 저는 그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갔을 때였는데 나던데 네. 그때 제가 원하던 고등학교 합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좀 크게 바라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한탕했네요 네. 네. 그 고등학교 올라갈 때랑 성인 될 때 제일 많이 받았던 맞아요. 맞아요 오 저는 세뱃돈 도희 씨처럼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제일 많이 받았는데 그때 그 돈으로 교복 하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날이 지나면 찐 새해잖아요 이제. 오, 맞아요. 새해가 되면 다들 목표를 세우는데 저희 시그니처 목표는 아무래도 싸인 팬들 많이 만나기, 활동 많이 하기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좀 더 개인적인 목표를 이야기해 볼까요 디테일하게? 약간 예를 들면 나는 7월 말 8월 초 무렵 경기도 가평으로 캠핑을 가서 시그니처 오로라를 들으며 밤하늘의 별을 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 아시죠 여러분? 네네 알죠 자 이제 그럼 저부터 오른쪽으로 네. 이야기 해볼게요 네 지원씨 해주세요 아 저부터예요? 네 너부터네? 네 셀리씨부터 셀디부터 셀디는 네 약간 생각 안 해보긴 했는데 저는 갑자기 생각났다 저 올해 그 눈 많이 오는 약간 해외에 가서 시그니처 오로라 듣기 오~ 겨울 노래니까 겨울이니까 네. 뭐야 이 오로라 듣겠습니다 좋아요 좋네요 저는 한 5월 6월쯤 날씨가 좀 적당하게 따뜻하고 신선할 때 네일로 투어를 경상도로 가서 그 놀이 테마파크 가서 파레이드를 볼 생각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해요 저희요? 네 여러분과 함께해요 나도구나 네. 좋아 세미씨 저는 셀린 언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제주도를 구경하고 싶어요 다같이 다같이 여행을 많이 가야겠네요 저희는 맞아 여행 가야 돼요 전국 팔도를 가겠어요 채솔씨는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멤버들끼리 많은 목표를 잇는 것 같으니까 저는 한번 다르게 색다르게 7월 말 제 생일 때쯤에 저는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서프라이즈로 저희 부모님께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면서 감사하다고 너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 목표 그리고 효도를 하면서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네. 언니는 다르다. 부모님은 이미 스포 당하신 거네. 그렇네. 감사합니다. 꼭 이루길 바랄게요. 클로이는 멤버들과 저의 이거 진짜 꿈인데 진짜로 뭐예요?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미국 가서 미국? 디즈니랜드에 가면 거기에 팰리스가 있잖아요 거기서 저희의 곡 팰리스를 듣는 거예요 너무 좋아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나도 하고 싶다 진짜 팰리스에 가서 팰리스를 듣는 토이는요? 저는요 이번 연도에는 꼭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가서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행복한 상태로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여름에 듣는 오로라 오로라를 듣고 싶어요 좋습니다 오로라 여름에도 잘 어울려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네요 저는 이제 해외를 못 갔잖아요 네. 이번 연도에는 해외를 한 번이라도 가서
휴가를 즐기기. 베케이션 해보겠습니다. 좋네요. 저희들의 목표가 꼭 이뤄지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사인 팬들이 보내주신 질문인데 요건 시그니처의 작은 개, 귀여운 개, 청순한 아기 수달 도희 씨가 읽어주세요. 네. 닉네임 달콩님. 우리니처 컴백 1주차 활동하고 라이브 잘한다는 칭찬이 아주 자자한데요. 각자 이번 활동을 통해 얻고 싶은 수식어가 있나요? 있다면 뭔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우, 라이브 잘한다는 칭찬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도희 씨 대답 먼저 들어볼까요? 저희는 약간 뭐 저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개인보단 단체로 만능돌이라는 수식어를 얻고 싶어요. 좋죠.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멤버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약간 광기 놀러 이어보는 게 어떤가 하나 보시는 것 같아요. 광기 아주 많이 네. 보셨어요. 네. 하나라도 꽂혀야 돼요. 그렇죠. 힘들어요 여러분. 꽂히게 해주세요. 다음 질문은 녹차를 사랑하는 갓채솔. 채솔씨 소개 부탁드려요. 네. 닉네임 덕사님. 코로나로 인해 팬들 응원 소리를 못 들어본 시그니처. 이번 오로라 활동 때 처음으로 팬들과 사전 녹화 및 공개 방송을 했잖아요. 네! 응원 소리를 직접 듣고 기분이 어땠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거는 네 글자로 대답해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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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팀명이 네 글자 시그니처니까 야. 한번 네. 네 글자로? 네. 그럼 채솔 씨부터 오른쪽으로. 벅차올라. 오, 잘한다. 것 같아요. 세미. 눈물 주룩.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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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릿했어. 감동 실화. 와. 신나 신나. 행복 폭발. 야. 완전 뭉클. 야. 이제 하나라도 빼놓을 수 없는 대답이 없었어요 우리 지금. 네, 맞아요. 네 글자로도 전해진 저희 마음 사인펜 보고 있나요? 보고 계시죠. 아주 뭉클했답니다. 맞아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틀어볼까 하는데요. 클로이스의 어떤 곡이죠? 사인팬들 비주얼 애니메이션 OST 재질 신난 하우스 비트에 속도 넘치는 신스 사운드가 어우러진 곡으로 새로운 공간으로 널 초대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곡이에요. 팔레스 듣고 올게요. 시그니처의 팔레스 듣고 왔습니다. 닉네임 검은별님이 싸인이들 컴백 너무너무 축하해. 밤하늘을 수놓은 오로라처럼 예쁜 시그니처 멤버들의 매력을 온 세상에 뽐내주세요. 와! 다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시작할까요? 시작하세요. 밤하늘을 수놓는? 아니죠. 밤하늘을 쫙쫙 찢어버리는 그룹 MBTI가 E-E-E-E라고 소문난 그룹 시그니처의 극강 텐션을 뽐내는 시간입니다. 노래방 라이브 언박싱! 저희 두 DJ를 기준으로 벨디팀, 셀디팀으로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나눈 건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음색을 생각했거든요. 저희 팀은. 그렇죠. 맞아요. 음색 아닌가요? 저희 팀은. 음색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완전요. 완전 음색. 셀리팀 음색은 별로다? 그렇죠. 좋은데 더 좋다. 몰덴. 몰덴이야. 더 좋다. 그런 느낌이죠.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약간 여기가 음색이라고 지금 먼저 저희의 지금 귀를 눌러놨잖아요. 맞아요. 이런 이런. 저희는 음색 플러스 퍼포먼스. 오케이. 렛츠고.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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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셀리팀 먼저 호명하겠습니다. 지원! 네! 쌈이! 네! 우리 팀 코어도 정해왔잖아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쌤이 까먹은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제가 시끄럽게 해서 괜찮아요. 못 들으셨을 네. 거예요. 맞아요. 내가 정했는데. 네. 그럼 이어서 벨디팀 호명할게요. 채솔! 네! 클로이! I'm here! 도이! 네! 구호 준비됐죠? 하나 둘 셋 풍선 풍선 화이팅! 오, 잘 맞네. 우리만 안 맞았어요. 미안. 불안한데. 자 이렇게 팀을 나눴다는 건 점수 대결을 한다는 뜻이고요. 네. 진 팀에겐 무서운 벌칙. 오. 이긴 팀에겐 맛있는 야식 상품권을 주신다고 해요. 다들 꼭 이길 거야 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시고요. 네. 순서는 셀리 팀 먼저 해도 괜찮죠? 네.
어떤 노래 불러주실 건지 지원 씨가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오늘 부를 노래는 NCT 드림 선배님의 캔디라는 곡입니다. 와! 이 노래가 이제 리메이크돼서 모든 이에게 사랑받잖아요. 세대를 그렇죠. 어우르지 않고 네. 그렇죠. 시그니처도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다. 그래서 가요계의 시그니처가 되고 싶다. 성공했습니다. 달달하게 보여드릴게요. 세 분은 이제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예. 그 전에 점수 예상 좀 해볼까요? 클로이 씨, 셀리 팀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한 85점? 아니 90점, 90점 드릴게요. 90점. 90점. 좋아요, 태솔 씨. 기대할게요. 만약 우리 팀이 이긴다고 쳐요. 네. 그럼 맛있는 야식 상품권을 받게 될 텐데 네. 어떤 메뉴 받고 싶어요? 저는 지금 반짝반짝해 아주. 아 사실 고기를 먹고 싶어요. 좋아요. 도희 씨는요? 저는 족발이랑 보쌈이요. 고기네. 고기네. 야식 상품권의 주인은 누가 될지 기대해 보겠고요. 셀리팀 준비됐나요? 예! Yeah! 그럼 바로 들어볼게요. 시그니처의 셀린, 지원, 세미 씨가 부릅니다. 캔디 뮤직 스타트. 와 멋있다. 아 점수 점수 짜다. 짜다. 좀 더 줘도 될 것 같아. 어머 어머.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어머 어머. 네. 셀디 팀 점수는 86점. 세 분 수고하셨고요. 안 좋아요. 왜?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니까 잘했어. 네 일단 채솔 씨, 클로이 씨, 네. 셀디 팀이 부른 캔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 센스 넘치게 이렇게 가사까지 바꿔가면서 퍼포먼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잘 들었는데 점수가 이상하네요. 그쵸. 일단 개사를 먼저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점수를 주고 싶었고요. 감사해요. 굉장히 마지막에는 즐기면서 저도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이제 막 라이브를 마치고 돌아온 셀디 팀. 열창하느라 당이 좀 떨어지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 먹고 싶은 사탕이 있을까요? 혹시 몰라요. 저는 약간 상큼한 게 갑자기 땡기네요. 상큼한? 네, 캔디를 부르고 나니까 약간 상큼한 저희의 매력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레몬 사탕 먹고 싶습니다. 완전 반대인데 저는 저희가 너무 달콤해가지고 달콤해서 느끼한 우유 딸기 우유만 먹고 싶습니다. 딸기 우유만? 저는 그냥 개인적인 느낌으로 콜라 맛이요. 콜라 맛. 그렇지만 사탕은 랜덤이에요. 두근두근. 포도맛! 벨기가 색 보는 포도. 좋은데요? 캔디, 상큼하죠 캔디. 보도 콜라! 레몬 나왔으면 좋겠다. 레몬 오렌지! 안 좋아하지 않아요 애들? 오로라니까 오렌지. 맞아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벨디 팀 순서입니다. 네. 준비한 노래 클로이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팀은 동방신기 선배님의 풍선을 부를 건데요. 이유는 제가 저희 팀이 모두 풍선을 타고 오로라를 보고 가고 싶기 때문인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즐기고 올게요. 오, 네 분 라이브 석으로 재빠르게 이동해 주세요. 좋아요. 자 그럼 지원 씨. 예. 벨디 팀 선곡 어떤 것 같아요? 아 선곡이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맞아, 제가 맞아. 좀 긴장이 되네요. 오 그니까요. 지금 약간 3세대? 2세대? 네. 1세대인가? 1세대 선배님들인가? 1세대시죠. 1, 2세대 선배님들 네. 지금 대결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점수 잘 나올 것 같아요? 아 이게 근데 기계가 조금 작아지고 맞아요. 친구들은 잘할 것 같은데 네. 점수는 안 나올 맞아요.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희보다 좀 낮았으면 좋겠네요. 1점 정도? 1점 정도? 자 세미씨 진팀에겐 네. 벌칙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예상되는 벌칙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세상 가장 귀엽고 깜찍하게 오로라 추기. 오 마이 갓. 정색하고 오로라 추기 약간 이런 느낌의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요? 약간 하고 싶기도 하네요. 아닐까요? 세상에. 자 그럼 벨디 팀이 셀디 팀 점수 이제 86점만 넘으면 우승이고요. 이걸 못 넘으면 벌칙이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노래방 기계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 팀 긴장 놓지 마시고요. 예! 네! 노래 들어볼까요? 예! 시그니처 벨, 채솔, 클로이, 도희 씨의 풍선, 반주 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어우 수고했어요! 역시 음색팀답게 자 이제 목소리가 아주 차분하시고 좋네요. 네, 아련했어요. 어린 시절 다녀왔어요. 맞아요. 네. 뭉클뭉클. 자 그럼 점수를 한번 봐볼까요? 어머! 어머! 와 뭐야? 오마이갓! 뭐야? 자 벨트팀 점수는?
99점.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우승은 벨디 팀입니다. 역시. 어머, 역시 가수들답네요. 맞아, 기계가 음색을 알아버렸어. 맞아. 신기하다. 선물이랑 벌칙 영상 어디서 볼 수 있죠, 세미 씨? 선물 그리고 벌칙 받는 영상은요 방송 후에 따로 촬영해서 스테이션 Z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을게요. 꼭 확인해 주세요. 네. 네. 오, 자 어땠어요? 지금 힘들죠, 다들? 네, 힘드네요. 이게 진짜 노래방 온 것 같고. 맞아요. 그렇죠. 어떠셨나요, 저희 벨디 팀? 아 일단 진짜 노래방이 온 것 같아서 너무 부르다 보니까 신이 났고요. 아 99점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네요. 약간 저희보다 노래가 더 길어서 더 힘들었을 텐데 맞아요. 저희도 이제 보답에 맞서서 열창한 네. 벨디팀을 위해 당충전 하시라고 풍선처럼 알록달록한 사탕을 준비했습니다. 네. 아 근데 원하는 맛 일단 있어요? 저는 있어요. 전 딸기 맛이요. 도희 씨는? 저는 라임 맛이요. 오, 클로이 씨는? 저는 지원 언니 머리 색깔 딸기 맛. 우유. 딸기 우유. 맛있죠. 채설 언니는요? 저는 상관없어요. 오, 역시 언니. 근데 딱 네 개 남아 있거든요. 지금 두근두근. 저 진짜 안 보고 뽑을게요. 자, 이거는 베리꺼. 베리꺼. 베리 언니. 베리 야, 이건 베리꺼. 자, 이건 베리꺼. 오, 와, 와, 딱 맞았어. 딸기요. 감사합니다. 노인은 어떻게 되나 보여주세요. 오, 이거 맞아, 맛있어. 내 최애인데. 초코. 내 최애인데 이거. 예. 자, 클로이. 클로이 어떻게 되나 보여주세요. 짠. 사과. 아, 사과. 사과. 그러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채설 언니 거는 레몬. 오, 레몬 라임. 레몬 라임. 오. 오. 나의 픽이었던. 그러니까. 저의 픽이었던. 좋겠다. 언니들의 픽. 원해요. 자, 바꿔가요. 패배한 팀 우리 셀리 팀 아쉬운 점 한번. 얘기해볼까요? 이 기계 무슨 일이에요 진짜. 그니까요. 저 다 같이 즐겨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노래방 기계도 즐겨서 100점이지 이랬는데. 그니까요. 슬프네요. 어쩔 수 없어요. 분발합시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이게 영상으로 보면 이쪽에서 잘했을 거예요. 왜냐면 퍼포먼스 준비했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맞아요. 이 기계 선생님이 만약에 영상으로도 봐주셨다면 아마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싶습니다. 하네요. 네. 네. 우승팀은 어때요 기분이? 저는 뭐 기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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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때 저는 노래방에 굉장히 많이 갔는데 풍선 동방신기 선배님이 풍선을 굉장히 많이 불렀잖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불렀던 곡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또 시그니처 멤버들과 함께 부를 수 있어서 굉장히 추억이 새록새록.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승팀 박수 한번 주죠. 오! 축하합니다. 잘한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선곡이 동방신기 선배님의 풍선 또 NCT 드림 선배님의 캔디였는데 네. 둘 다 리메이크 곡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풍선의 원곡은 다섯 손가락 선배님들 오. 캔디의 원곡은 H.O.T 선배님들인데 아우 역시 세월이 지나도 노래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만약 시그니처가 리메이크 앨범을 낸다면 어떤 곡을 부르면 좋을지 이제 한 명씩 얘기해볼까봐요. 네. 도희 씨부터? 리메이크를 한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저는요 소녀시대 선배님의 다만색 다시 만난 세계를 왠지 이제 시그니처 색을 좀 입혀서 하면은 예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좋죠? 좋나요? 너무 좋아요. 저 좋습니다. 저도 벨디님의 얘기를 듣고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저도 똑같이 소녀시대 선배님들의 힘내. 와 좋지 좋지. 진짜 좋죠. 로이는요? 근데 이 질문이 저희 앨범을 만약에 다 나중에 리메이크로 내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선배님들의 곡을 리메이크해서 내는 거죠. 시그니처 버전. 어머 그러면 저는 원더걸스 선배님. 와. 텔미. 좋죠 완전 좋죠. 최선 언니는요? 저도 방금 원더걸스 선배님을 생각했는데 원더걸스 선배님의 노바디 생각. 오, 멋있겠다. 뭔가 시그니처만의 색깔이 이렇게 네. 입혀보고 싶어요. 세미는요? 저는 좀 신나는 곡으로 투애니원 네. 선배님의 내가 제일 잘 나가. 좋아요 좋아요. 전 좀 욕심쟁이라 많은데 네. 애상이랑요 칵테일 사랑이랑요 1과 2분의 1 다 커버하고 싶습니다. 맞네요. 저 그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애상 좋아요 좋아요. 저도 이제
저의 노래방 애창곡들이 있거든요. 네. 전 일단 유엔 선배님들 파도. 이제 워낙 리메이크 많이 하셔서 다들 아시는 곡일 텐데 일단 저희만의 약간 멋지고 약간 퍼포먼스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또 뭐가 있었지? 아까 하나 생각난 거 있었는데 아! 이제 저희가 C9 이제 가족들이 캐롤 앨범 하나 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약간 겨울이니까 생각을 해본 게 이제 핑클 선배님 화이트. 오! 좋죠. 너무 좋지. 약간 걸그룹의 원조시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저희만의 빛깔로 커버해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 목도 잠시 쉬어갈 겸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어떤 곡인지 채솔 씨가 아주 씩씩하게 소개해주세요. 네,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수록곡까지 맛집이라고 소문난 짱그니처 미니 3집 마지막 트랙을 장식하는 곡이에요. 함께 하는 짜릿한 이 순간을 불꽃놀이와 퍼레이드에 비유한 노래, 퍼레이드. 한번 듣고 올게요. 네, 시그니처의 퍼레이드 듣고 왔습니다. 닉네임 강주원님이 저희 타이틀곡 오로라로 삼행시를 해주셨는데 멤버들 운 띄워주세요. 네. 셋, 넷. 오! 오렌지처럼 달콤한 목소리와 로! 로즈 장미처럼 아름다운 퍼포먼스 그리고 라! 라즈베리 같은 상큼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룹 일곱 빛깔 무지개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매력을 가진 그룹 시그니처! 와! 와! 이렇게 멋진 삼행시를 해주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보답으로 사인펜 삼행시 한번 가볼까요? 혹시 도전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아, 지원. 지원입니다, 지원. 언니가 다 할 거예요? 아, 상관없습니다. 어떡할까요? 지목해주세요. 싸. 한번 싸 인펜으로 하나씩 진짜요. 좋아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둘, 셋. 싸!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전부 모였네? 다음 지목해주세요. 쌤이요. 하나, 둘, 셋. 인! 인생은 이제 다음 지목하세요. 네, 화이팅 하세요. 자, 로연일. 하나, 둘, 셋. 팬! 팬. 팬이들과 함께라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거야. 아니, 세미가 아주 뭐예요? 이상하게 끊었어요. 네. 아, 맞아요? 다섯 글자로 아주 좋아요, 좋아요. 하나도 안 했네요. 네. 이제 잘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나도. 자, 삼행시는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는 사인팬들이 보내주신 재미난 미션들 하나씩 수행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미션 언박싱! 두둥! 채솔 씨부터 하나씩 뽑아볼까요? 좋아요. 기대됩니다. 뭐가 있을지 나도 궁금하다. 뽑아볼게요 먼저. 네. 사인팬들이 직접 봐주세요. 어떤 게 나왔나요?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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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읽어주세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오 마이 리틀 시그니처 이번 앨범에서 최애곡 최애곡 최애 파트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채솔 씨 골라주세요. 네, 이번 앨범에서 최애곡과 최애 파트는요. 나 어떡하지? 어떡해? 어려운 거 걸렸다. 짓궂은 질문을. 사실 원래는 매번 바뀌긴 하는데요. 네. 원래 아모케이를 고르려고 했는데요. 네. 지금 최애 파트와 지금 여러분께 불러드리고 싶은 가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로라 최애곡 뽑고 싶고요. 최애 파트는요. 지금 불러드릴게요. 네. 제가 팬분들께 사인 팬들께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네. 믿을 수 없죠? 내게 와줘서 고마워요. 간절한 내 마음 들리게. 좋아요. 감미로워요. 믿을 수 없고 너무 좋으시겠어요. 고마워요. 내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클로이 뽑아볼까요? 네 개가 있는데. 네. 좋은 거 남겨주세요. 아 기대됩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팬이들 사진 찍을 때 따라할 수 있는 시그니처 포즈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 위에 치치타라고 써있습니다. 시그니처 포즈. 이제 네. 한 명씩 해볼래요, 이거? 네, 이거를 이제 하나씩 추천해줘서 이제 일곱 개 중에 네 개를 이제 골라서 셀렉해서. 네. 셀렉해서. 그렇다면 저희가 오로라로 돌아왔으니까 네. 깜찍한. 좋아요. 좋아요. 도희 씨. 이게 빠질 수 없죠. 시그니처 뿌잉. 와. 저도 이제 오로라니까 오로라. 좋아요. 저는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포즈. 저는 제가 사진 찍을 때 제일 좋아하는 포즈 거장난 곰돌이. 저는
저는 그냥 무난한 포즈로 가보겠습니다. 뭐 할 건데요? 아, 그거 할 것 같았어요. 최소라 언니. 한 명 하트 해주죠. 야, 미션 잘 봐줘요 우리 언니. 좋아요, 좋아요. 이 중에서 잘 골라서 한번 찍어보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인증샷 올려주셔야 돼요. 기대할 거예요. 다음 도입 뽑아볼까요? 네. 두근두근. 어머, 어머. 오, 쳐주세요. 네. 어떨까 궁금하다. 괜찮을까요? 어로라 공주님. 어머. 우리 미처 아기들 대체 누가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세상에서 제일 귀엽게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 엄마 엄마가 엄마 엄마가 다 같이 불러보자요. 저 이거 봤어요. 5, 6, 7 우리 엄마 엄마가 엄마 엄마가 오, 나 이런 거 처음 해봐. 아, 저희 엄마한테 해드려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트렌디하시다. 그러니까요. 좋아요, 좋아요. 이게 요즘 핫하더라고요. 맞아요. 저 보고 너무 신박해가지고 혼자서 재밌는데? 그랬는데 네. 해볼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지원 언니 한번 뽑을까요? 제 손에 세미 운명도 있네요. 네. 자, 짱그니처 사운드 JYP Brave Sound Blackpink in your area 이렇게 유명한 시그니처 사운드가 있잖아요. 네. 지금이 이 순간 생각나는 음으로 시그니처만의 시그니처 사운드를 만들어주세요. 오~ 오~ 아, 이거 좀 할 말 있어요. 저희 헉, 저희 진짜? 약간 데뷔 전에 하나 맞아. 만들자. 맞아요. 저희 대표님한테 한번 건의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녹음한 거잖아요. 아 맞아요. 저 있잖아요. 눈누난나 언니. 그 약간 그룹 이름으로도 하나 하자고 그래서. 아, 맞아. 아 맞다. 결론은 하지 못했다고 한다. 맞아요. 네, 다음에 넣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 네. 그게 하고 싶은 게 생각이 나면 네.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 봐요. 해볼까 봐요. 지원 씨부터. 지원 씨부터 해볼까. 생각해 볼까? 빠르게 생각해 주세요. 지원 씨. 저는 그 눈누난나 때 거 그대로 밀겠습니다. 야. Hey yo, we gonna make you feel something special. 오. 그럼 저는 저 인사법처럼 signature move. 오! 아, 좋아, 좋아, 좋아. 멋있어. 음악에 넣으면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최선 언니는요? 저는 짧고 굵게 간다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사인, 사인. 오! 좋은데? 좋아요. 노래 사이에 들어가기 좋겠네요. 있을 법한데? 뭔가, 뭔가 우리 노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다 사인, 사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있을 듯. 저 너무 떨려요. 노래 약간 멋있는 걸 해주면 안 돼요? 어떻게 하지? 나 기대됩니다. 저 지금 생각나는 거 쳐쳐쳐밖에 없어요. 해요 해요. 좋아요 좋아요. 시그니처 쳐쳐. 와 멋있어 멋있어. 도희는요? 저는 약간 고막을 간지럽히기 위해 시그니처 무브. 와 지금 이거 좋은데? 좋은데? 저는 그러면 시그니처 이렇게 짧게. 아우 저는 약간 이런 사운드 보면서 약간 저희도 하고 싶었거든요. 어떤 거 하고 싶었어요? 아 저는 약간 이렇게 속삭이는 것도 좋은데 약간 음을 넣어서 약간 우리만의 구호처럼 네. 하나 하고 싶었는데 지금 네. 생각이 안 나서 주절주절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선배님들 거 한 번씩 다시 해드릴게요. 그쵸 그쵸. 네. JYP Brave Sound Blackpink in your area. 아 블랙핑크 선배님들 거 진짜 멋있긴 한데 세가네처? 그건 너무 카피 아니에요? 죄송해요. 선배님들 죄송해요. 너무 훌륭하셔서. 근데 죄송한데 제가 생각나는 거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시그니처 이런 거 없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리네 우리가. 보이프렌드는 어떻게 넣지? 세가네처. 나는 그러면 약간 8 카운트로 하고 싶은데 시그니처 모! 멋있는데요? 다 같이 할까요? 아, 좋아요, 네. 좋아요. 네, 네 박자가 됐네. 네, 세 박자를 끌어야 같아요. 돼요. 네. 하나, 네. 하나, 둘, 셋. 시그니처 무브! 저희 구호 아닌가요? 시그니처 무브! 이거를 약간 이제 길게. 좀 음원에 넣을 수 있게. 시그니처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약간 지금 신나는 노래 우리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좋을 거예요. 맞아요, 네. 좋아요. 한번 건의보는 걸로. 네. 마지막 미션, 세미가 뽑아주세요. 어떡해. 두근두근 두근두근 마지막 운명 샤니 원이님 하 요즘 새벽에 시그니처 덕질하느라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사인펜을 위한 모닝콜 부탁해도 될까요? 오~ 아~ 좋아요. 두근두근 어려운 거 부탁했다. 세미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좀 시끄럽게 할게요. 네 모닝콜이니까 일어나 일어나세요 지금 일어나 됐어요.
무서워요. 귀신 아니에요, 귀신? 그 깜짝 놀라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죠. 일어날 것 같아요. 네. 네, 채솔 언니 있어요? 저요? 저 감미롭게 아, 세미 이런... 앞에서 너무 잘하는 거 같아요. 저도 해볼게요. 네. 일어나세요. 더 잘 것 같아. 어우, 졸리다. 해볼게요. 같이 열심히 해볼게요. 세븐 일어나세요. 우리 이제 출근해야 돼요. 일어나세요. 날씨 너무 귀엽다. 근데 귀엽다. 일어나세요. 너무... 그냥 안 일어나고 손을 것 같아. 그래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일어나자. 어, 이런 느낌. 일어나자. 5분만 더. 이럴 것 같은데. 로이. 로이. 웨이키 웨이키 베어 엑스 앤 베이키. 우리 빨리 아침밥 먹으러 가자. 일어나 슬리피헤드. 좋아요. 좀 팅글로 해주세요. 약간 도희 팅글 잡는 말. 맞아요. 모닝콜로 팅글 들으면 나 더 잘 것 같아요. 이런 느낌도 또 있어. 아, 다른 느낌. 아, 저 사실 호통 칠라 그랬거든요. 호통 맞아. 호통 좋아. 호통 좋아. 진짜 완전 일어나게. 일어나! 안 일어나! 난 지각하는 게 제일 싫어. 우리 만나기로 했잖아.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 어때요? 와, 도희야 미안해요. 바로 일어날 것 같아요. 어, 언니가 안 늦을게. 팅글 벌떡 일어나. 이거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안 늦을게. 어, 벌떡. 어, 다음 저라서 지금 좀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진짜 도희 조금만 보면 사자 훈화 왔어. 진짜로. 해볼게요. 벨디 해주세요. 야! 일어나! 너 그래가지고 출근 언제 하고? 어, 등교는 언제 하고? 약속은 언제 갈 거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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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희한테 하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맞잖아. 똑같이 노래가 녹음한 거잖아. 어, 조금 노렸어요. 네. 어, 무섭네, 무서워 여기. 그러니까 멤버 타고 싶으면 하는 거 아니죠? 그런 거였어요. 무섭다. 어, 셀디, 셀디. 셀디 씨는요? 어, 저는 저도 한번 호통을 한번 쳐봐야겠어요. 네. 호통을 쳐야겠어 이제. 사람이 혼이 나야 정신을 차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어나! 어머.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죠? 나 진짜 너무 놀랐어. 미안해. 어머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힘내세요. 화가 있어요. 어머까지. 아 이제 이렇게 한 글자로 끝나겠어. 아, 네. 어머 어머. 몇 번 반복을 시켜야 되거든. 아니 사이벤 너무 세미가 방금 했는데 너무 놀랐어. 진짜. 다 일어나는 진짜 거지. 사이펜 놀라서 일어나. 아니 사이펜들 지금 의문에 다 혼나고 있어. 의문에 오패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지원 씨는요? 저는 그럼 다 호통 쳤으니까 저는 다시 노래할게요. 네. 빨리 일어나 어서 빨리 일어나 너에게만 보내는 내 알람벨이야. 와 어떡해. 귀여워. 어, 제일 나 괜히 호통 쳤어. 나 괜히 호통 쳤어. 아 부끄러워. 우리 노래해요. 어 부끄럽네. 좋아, 귀여워 귀여워. 어. 나 애들 네. 너무 잘하네요. 네 그쵸. 네. 감사해요. 다 해봤는데요. 시그니처의 축복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 저희가 선물을 또 하나 준비했는데요. 뭐죠? 셀디 씨? 이름하여 시그니처의 라이브 언박싱. 두둥 두둥. 곡 소개는 도희 씨가? 네, 제가 소개해볼게요. 시그니처의 미니 3집의 첫 번째 트랙이죠. 짱그니처의 자유분방하고 펑키한 매력에 뿜뿜하는 노래 I'm OK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인팬들 응원법 외우고 있죠? 네! 지금 계신 그곳에서 응원법 힘차게 외쳐주세요! 네! 우! 불질러! 그럼 I'm OK 라이브로 전해드릴게요. 스테이션 Z 시그니처의 언박싱! 너무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셀린스랑 더블 DJ를 해봤는데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뭔가 처음엔 엄청 긴장이 됐다가 네. 이제 하다가 멤버들이랑 이제 즐겁게 했으니까 네. 좀 풀려서 오. 제가 못 이길 뻔했어요. 셀린스는요? 아, 저희는 이제 약간 저희 원래 DJ분들이 따로 이제 네, 진행을 해주시는데 맞아요. 저희가 말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저희끼리도 약간 하면서 어 말이 너무 많은데? 맞아요. 어떡하지? 어머 너무 죄송한데? 이럴 때가 많았는데 약간 그래도 멤버들끼리 해서 티키타카도 잘 되고 맞아, 맞아. 저희 멤버들끼리의 편한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우리 다른 멤버들이 한번 꼭 해보았으면 좋아요. 좋아요. 어, 기대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다른 멤버들 소감도 들어볼까요? 지원 씨부터. 일단 저는 프로페셔널한 멜디 셀디가 너무 저희를 이끌어줘가지고 저희의 자유분방하고 펑키한 매력을 잔뜩 보여주고 가서 너무 재밌었고, 특히 노래방 라이브로 대결하는 게 아주 인상 깊어요. 아, 그러니까요. 다음에도 팀은 그대로 가죠. 와, 다시 붙어보겠다. 예. 오케이. 좋아요. 세미 씨는요? 저도 이제 우리 DJ분들이 오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라디오 했던 것 같고, 저희 그 저는 알람 그거 만드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하루에 한 번씩 바꾸고 자려고요. 오늘은 이 멤버, 맞아. 오늘은 이 좋아. 이제 박소리 그만 듣고 싶어요. 네. 최솔 씨는요? 네, 오늘 스테이션 Z 이렇게 셀디 그리고 벨디와 함께 시그니처 멤버들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노래방 기계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1등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좋겠다. 상상치도 못했어. 네,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아, 진짜 너무 잘 이끌어줘서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도 한번 다음에 DJ도 한번 해보시긴 하네요. 좋아요. 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 진짜 싸인 팬들이 즐거워했으면 좋겠고, 오로라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클로이. 네, 저도 오늘 너무너무 재밌게 하다 가는데요. 이렇게 저는 DJ를 해봤는데 그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긴장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걱정을 할 필요 없었어요. 너무너무 잘해줬고 오늘 저희도 이 노래방을 처음 해봤는데 99점이나 나와서 너무 좋았고, 또 아쉽게도 노래방님이 눈이 안 계셔서 목소리로만 들으셔서 졌는데 너무 잘했으니까 영상으로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일단 노래방 대결부터 이제 마지막에 알람 만들기까지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었던 것 같고요. 짱근이처럼게 짱짱 재밌게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해주세요. 스테이션 Z 짱짱. 마지막 저만 남았어요? 네. 네. 했어요. 했어요. 처음 했어요. 네. 저 하면 돼요? 네. 네. 저는 저 아까 했는데요? 했어요. 노래 들려주세요. 네. 오늘 끝곡은 저희가 직접 골라봤습니다. Boyfriend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둘, 셋 시그니처였습니다. 오늘 밤도 같이 봐 우리. 안녕. 안녕. 고생 많았어요.